어, 계속 라스트래.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아. 자,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의 감정을 한번 시청자분들께 한번 전달해 주시죠. 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네, 변두리콕입니다. 네, 오늘은 네,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이 콘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인데 네, 처음 뵙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처음 뵙나요? 네. 네. 어, 저는 변두리콕TV의 변두리 챔피언의 동생 신성철이라고 합니다. 네. 어, 오늘 어떠한 이유로 저를 찾아오셨는지. 아, 제가 네, 아직 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을 못해본 디조인데 이제 왜 그런지 이유를 찾다가 수비랑 체력이 조금 부족해서 변두리 챔피언한테 좀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저희가 오늘부터 네, 네, 디즈 동호인 치즈 만들기 프로젝트 네, 제1화 체력과 수비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자. 어, 계속 라스트래.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아. 자,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의 감정을 한번 시청자분들께 한번 전달해 주시죠. 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네, 이렇게 제가 훈련을 마무리했는데요. 청출분 이렇게 어땠나요, 오늘? 어, 일단 너무 힘들어요. 어, 죽을 것 같아. 네, 그래서 평소에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형이랑 둘이 처음 와가지고. 네. 처음이죠. 그쵸, 그쵸. 이렇게 운동을 한지 처음인데. 네. 그 게임을 쓸 때랑 지금이랑 훈련 힘든 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일단 네. 제가 게임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엊그저께도 한 아마 하루에 10게임 이상 쳤는데 네. 일단 그때보다 한 두세 배 더 힘든 것 같아요. 아, 지금 거의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아니, 그쵸. 그죠? 아니 그죠 쉬는 시간 빼면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진짜 땀이 오는데요? 진짜 땀샘에서 모든 땀구멍에서 나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디조 공호인 네. 곧 시조 만들기, 네. 곧 시조 만들기, 네. 시조죠? 곧, 네. 예. 시조진. 네, 시조진. 시조진. 네. 시조진 프로젝트 제1화.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2화 때는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오케이. 죄송해요.